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아마도 수안부 온천이겠죠. 지금이야 좀 거슥하지만 예전에는 알칼리수 온천하면 여기 수안부 온천이 전국 최고의 수지를 자랑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지 수질만큼은 아직도 쨍쨍하다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보시는 가로수길은 벚나무 가로수길이고 벚꽃철에는 사람들로 아주 미어지는 명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간에 수안부 온천 내 상권이 예전 같지 못하다, 반의 반토막이다 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하기 나름 아닐까? 서비스하기 나름 아닐까? 업종 나름 아닐까? 라는 긍정 마인드가 여러분 가슴 속에 팍팍 꽂혀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짧은 썰로 여러분을 꼬드겨 볼게요. 지금 보시는 요 앞이 수안부 온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핫한 중심 상권이고요. 정면이 대형 상가 빌딩이 일반 상업지역의 대지 301평의 지상에 900여평의 연면적으로 97년에 준공된 황제빌딩인데요. 예전에 볼링장으로 운영되던 3층 전체가 폐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공실 상태입니다. 전용면적 160평에 공용면적 187평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유흥업을 포함한 웬만한 어떤 업종의 입점도 가능한데요. 내부에 전원이 끊겨 있어 촬영을 못했는데 내부에는 볼링 레인에, 볼링 공에, 볼링 신발에, 심지어 볼링 트로피까지 있더라고요.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려는 분께는 모든 게 폐기물이겠죠. 3층의 통임대가는 보증금 1억에 월 180만원의 차임이고요. 임대인께서는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현금 지원을 해주신다네요. 수안부 온천이 온천 이용객 수는 꾸준한 추세임에도 주변 상권이 죽은 이유를 많이 알아도 제 입으론 말을 못하는데요. 암튼 고객의 최만족과 최효용을 위한 서비스가 가능한 분이시라면 수안부 아니 요 상가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왕의 온천 수안부 온천 내에 있는 대형 건물 상가의 임대입니다. 충주시 수안부면 온천리, 온천 상권의 최중심부에 위치하고요. 일반 상업지역 내 20여 미터 중로 코너에 위치한 빌딩은 3층이네요. 전용면적 160평, 공용면적 180평으로 3층 전체 통임대입니다. 내부엔 볼링장 운영시설 및 집기 비품 폐기물이 남아있는데요. 임대인께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5천만원을 지원해 주신다네요. 희망 임대가격은 보증금 1억에 월차임은 1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